안녕하세요. 모던주부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외출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니까 그만큼 화장을 안 하게 되고요. 그 사이 사용기한을 넘겨버린 화장품들 너무 아까워요. 얼굴에 몸에 바르지는 못하지만 살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바디오일. 오래된 바디오일이 싱크대 상판 광택 내는 데는 완수 아이템이에요. 인조대리석 상판은 사용하다 보면 광택이 사라지고 찌든 때도 생기거든요. 그럴 땐 에탄올 혹은 손소독제로 상판을 닦아줘요. 찌든 때가 깔끔하게 사라져요. 알코올 성분 때문에 금방 휘발돼서 따로 닦아낼 필요도 없어요. 환기만 주의하세요. 그 뒤에 바디오일을 덜어내서 상판에 고루 문질러 주세요.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꼭 이용해 보세요. 짠! 광택이 다르죠? 햇빛에 비쳤을 때 이전에는 얼룩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새 상판처럼 매끈해요. 광택이 감도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버리기도 번거로운 바디오일의 놀라운 효과 꼭 경험해 보세요. 립스틱. 스텐 제품 녹제거에는 바키퍼스 브랜드 추천드리지만 적은 부위의 녹제거 때문에 구입하기는 망설여지죠. 이럴 때 사용기한이 지나버린 애증의 립스틱을 이용하세요. 녹슨 부위에 립스틱을 바르고 잠시 방치했다가 문질러줘요. 깨끗하게 지워졌죠? 립스틱은 왠지 모르게 오래돼서 못 쓰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내용물은 녹제거, 금, 은 등의 광택제로 활용하시고 케이스는 바늘 정리함으로 이용하세요. 립스틱 케이스. 립스틱 케이스는 뚜껑도 있고 사이즈도 작고 길어서 바늘 정리함으로 딱이에요. 냉동실에 잠시 넣었다가 꺼내면 깔끔하게 내용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빼주세요. 그리고 아이 있는 집에는 흔한 폼폼을 붙여주세요. 입구에 본드로 붙여주면 짠! 간단하게 바늘 정리함이 완성되었어요. 립스틱 모양의 바늘 정리함이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사실 겉모습이 아주 촌스럽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예쁜 립스틱 케이스로 바늘 정리함을 꼭 만들어 보세요. 선크림. 집에 오래된 선크림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오래된 선크림 쓰면 피부과 비용이 더 들어요. 살림에 양보하세요. 테이프 자르다 보면 가위가 어느새 찐득찐득. 새로 사야 하나 고민될 때 선크림을 이용해요. 끈적이는 부분에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가위날에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잠시 방치해두었던 가위날을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접착제가 묻어나요. 쉽게 깨끗해지죠? 고루 닦아내다 보면 어느새 새 가위처럼 깨끗해져요. 새 가위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에게 주니까
진짜 새로 산 줄 알아요. 클렌징 티슈, 클렌징 오일. 욕실 청소도 자주 하고 정리도 바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욕실이 깨끗한 편이에요. 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욕조는 가끔 딥클렌징이 필요해요. 화면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면 세대로도 안 씻겨지는 찌든때가 가득하답니다. 피부에 안 맞는 클렌징 티슈로 욕조를 닦아요. 욕실 세제로도 청소 브러쉬로도 안 닦이던 찌든때가 누렇게 묻어나와요. 줄 생긴 거 보이시나요? 옆에도 해볼게요. 욕조가 스트라이프 문양이 생겼네요. 일반 물티슈로도 해볼게요. 문지를 때 벌써 미끄러짐이 달라요. 클렌징 티슈 아니고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도 잘 닦여요. 대신 오일을 이용하면 미끄러우니까 다시 세제로 닦아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가스레인지 주변 소품도 클렌징 티슈로 닦아주면 힘들이지 않고 기름때를 닦을 수 있습니다. 폼클렌징. 폼클렌징은 웬만하면 다 사용하긴 하지만 향이 싫거나 피부와 안 맞으면 처치곤란이에요. 그럴 땐 이걸로 속옷을 세탁해보세요. 분비물 제거 세탁에도 생리혈 제거에도 탁월하답니다. 애벌 세탁 전처리 용에 따로 필요 없어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